내가 만난 세월이 몹시 살기 어려움을 서러워할 뿐이구나. 처음부터 어영집의 부자 사이처럼 아드님을 친근하게 가르치며 정을 나누셨더라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겠는가. 내가 없으면 세손의 성취를 어찌 하겠는가. 저희 모자가 목숨을 다 보전하는 것은 다 성은이옵니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정조는 자신이 사도세자의 아들임을 선언하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명예 회복에 힘을 쓴다. 또한 혜빈의 칭호를 혜경궁으로 삼는다. 그리고 복색을 천청색으로 지정한다. 선왕이 아니면 내게 어찌 오늘날이 있으며 내가 없었다면 선왕이 어찌 목숨을 보전하셨겠는가.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홍봉하는 곧 임원년의 역적입니다. 나로 인하여 우리 집은 일이 되었다 생각할수록 내 몸이 없어져 불효를 사죄하고자 하였다. 내 다시는 우리 집안이 벼슬하지 않기를 바란다. 미망인으로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세상의 변천을 무수히 겪으면서 온갖 슬픔과 기쁨을 맛본 내 신세가 이상하였다. 자고로 옛날 역사책에 나온 태우와 왕비 중에 나와 견주리도 없을 것이다. 밤낮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빌 뿐이다. 이것이 다 나의 죄가 무겁고 운수가 흉악해서 나이다. 해경궁의 한중만록은 언문으로 사실을 직접 기록한 것이어서 실로 오늘날의 확증이 된다.